제34회 원주고등학교 동문 가족 체육대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연. 일동 묵념. 이어서 우승기 발언이 있겠습니다. 공로패 전당이 있겠습니다. 동문회장님으로부터 학교 발전 기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2007년 5월 13일 원주고등학교 동문회장 안석규.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동문회장님으로부터 본 체육대회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동호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장기현기 교육하는 9월입니다. 우선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때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9년 9월을 목표로 해서 18,000명의 대지 위에 그림 같은 학교를 짓고 모기가 일어나는 것을 좋은 날입니다. 34회 원고동문체육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6년 만에 다시 뵙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음은 체육회원의 기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기금 전달해주십니다. 기금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회, 33회, 34회 대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장님께 전달 고맙습니다. 선수 선서가 있겠습니다. 네, 34회 원고 동문가족 체육대회에 참가한 우리 동문 일동은 선수들 간의 친분을 도모함은 물론 재벌 경기 규칙을 준수하여 공정 당당히 경기에 임한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2007년 5월 13일 선수대표 21회 김병경, 선수대표 41회 장괴서. 여기는 선후배 간의 자매결연 행사가 있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